보톡스나 쌍꺼풀 등 미용 시술을 불법적으로 해온 미용업자와 이들에게 의약품을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무려 35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취재 김재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침대에 누워있던 여성들이 화들짝 놀라 몸을 피합니다. 냉장고 안에서는 수십 개의 주사기와 약병이 발견되고 마취제까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불법 미용 시술 현장입니다. 얼굴이 피곤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와서 사서 한다고 말해서 싸고 그런다고 해서. 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불법 미용 시술을 해온 혐의로 45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쌍꺼풀과 보톡스, 필러 등 확인된 불법 시술만 350여 건에 이릅니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유통한 의료업체 임원 55살 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자, 보톡스 저 진짜예요? 네, 진짜 맞습니다. 누구한테 받으신 거죠? 회사에서 수출용 회사에서 받으셨습니다.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에 사면 못 팔 수 없는 겁니다. 유 씨는 반품된 수출용 의약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64종 420kg을 광주와 목포 등 전국의 불법 시술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은 의사, 약사 등이 사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이러한 전문 의약품을 불법 시술업체에 유통함으로써 불법 시술을 더욱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유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 8,400개를 압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